네, 안녕하세요. 한수수학입니다. 신사고 수학2 교과서 146쪽에 중단어 마무리 8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곡선 y는 x 세제곱과 이 곡선 위에 점 1,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어떻게 그려지느냐. 이렇게 x축이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. 그리고 y는 x 세제곱을 그리면은, 자, 선생님이 최대한 이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할게요. 요렇게 그려집니다. 요렇게 그려지고, 1,1이라고 하는 녀석이, 여기쯤에 있다라고 합시다. 얘가 x 값이 1이고, y 값이 1이고.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, 대충 요렇게 생겼겠죠? 네,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. 그랬을 적에, 둘러싸인 도형이 바로 요 녀석이잖아요, 요 녀석. 그래서 요 빨간 녀석이 바로 y는 x 세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요 파란 녀석은 어떻게 구하느냐? 기울기가 나오죠? 기울기. 이거 빨간색, 이거 미분하면은 빨간색 미분하면은 y'은 얼마? 3x 제곱인데 x가 1일 적에, 이거를 y'이라고 안 하고 f'x라고 할게요. f'x라고 했을 적에 요 파란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? x가 1일 적에, 즉 f'1의 값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3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고 그 위에 한 점이 1,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y는 3x-1 플러스 1, 즉 y는 3x-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이거 지우고, 드르륵 드르륵 지우고, 요 구하고자 하는 요거 y는 3x-2 요 녀석만 적어놓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저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x 값이 얼마에서 얼마까지에 이 녀석은 1이라는 걸 알았는데 요 녀석이 얼마인지 궁금하죠. 그 말인 즉슨 x세제곱은 3x-2 요 방정식의 근이 이두 함수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x세제곱 이꼬르 3x-2 요 녀석을 풀기 위해서 다 좌변으로 넘기고 요 녀석은 0.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1, 2차항의 계수는 0, 마이너스 3 플러스 2하고 자, 이거 오랜만에 하죠. 조립제법 니은 하고 이제 얼마를 해야 되느냐? 감이 오죠. 0, 1, 2 또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중에서 거의 나오는데 1을 집어넣었을 적에 제로인 것을 보고 얘가 1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은 1 더하면 1, 1은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. 고로 요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갈로 닫고 요 녀석 적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-2는 0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요 녀석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그다음에 x-1이므로 요 녀석은 다시 x-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이꼬르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고로 요 근이 1이랑 마이너스예요. 1인 경우에 이제 그 중근처럼 이렇게 접하게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 점이 이제 뚫고 지나가는 점, 즉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거죠. 요 교점의 x좌표가 이해가 되죠? 네. 그렇게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넓이를 구하는 이제 초반은 다 다졌고요. 이제 넓이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건데 앞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다시피 요 녀석의 넓이는 어디서 어디까지?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교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,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에다가 빼기 아래 있는 거 해서 dx 해주면 되죠.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니까 다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위에 있는 게 x 세제곱이고 아래 있는 것이 요 파란색인데, 다시 괄호하고, 그냥 중괄호 하고 빼기 이제 파란색 얼마? 3x-2 요렇게 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. 이거 산수하는 거뭐 어렵지 않죠? 그래서 다시 적으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요 녀석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
4분의 1x4승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, 플러스 2x 갈로 닫고, 마이너스 2에서 1, 요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은, 어떻게 되냐면은, 4분의 1,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, 플러스 2가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, 자,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, 4, 4, 16, 16에다가 4를 나누니까 4. 그 다음에 4에다가 1을 나누면 2고, 2, 3은 6, 마이너스 6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으면 마이너스 4. 요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4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,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한데 요 위에다가 다시 지우고, 위에다가 다시 적게요. 프리를. 자, 앞서 했던 요 녀석을 이제 산수를 하면은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6에다가 플러스 4분의 4를 하는 거니까 요 녀석은 4분의 5에다가 4분의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거기에다가 빼기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6이니까 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1.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6, 4, 24. 고로 얘는 4분의 23이 된다라는 아주 긴 대장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. 네. 어디서 산수가 틀렸어? 어디서 틀렸지? 아, 바본갑다. 여기서 산수를 틀렸네요, 제가. 요 부분에서 틀렸죠? 어떻게 2가 4분의 4죠? 4분의 8입니다. 고로, 아, 바보. 그래서 이 녀석 둘이 더하면 4분의 9인데 4분의 9에다가 4분의 6을 빼면 얘는 4분의 3이죠. 그래서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에요.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은, 자, 요 녀석도 지우고,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4분의 24라면 4분의 27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, 정답은 4분의 27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슈퍼 노가다 문제. 자, 이어서 9번. 자, 9번. 곡선 y는 3x-x제곱과 직선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분의 1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. 단 m은 0에서 3이다. 자, 이 문제를 우선은 풀기에 앞서서 요 녀석 그림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됐느냐. x로 묶으면은 3-x겠죠. 고로 요 녀석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려지느냐. 바로 X축이 있을 것이고 Y축이 있을 것인데 우선 이것부터 그릴게요.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우선은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. 바로 여기에 Y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. 왜요? 요 녀석 제로를 만들려면 0이거나 3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3이어야 됩니다. 이해되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. 자, 우선은 요 녀석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했고,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요 녀석을 y는 mx인데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적에 어떻게 직선인데 뭐 요로코롬 이제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하고, 요 녀석이 바로 y는 mx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답지의 설명이랑은 조금 다르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것이냐? 요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-2x가 될 것이고 0을 집어넣으면 3입니다. 0을 집어넣으면 3이다라는 거는 즉 f' 0이 3이라는 건데 요 녀석이 fx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은 f' 0이 3인데 왜 0이라고 적었어? 3이라는 게 그게 무엇을 뜻하는 바냐? 바로 요 녀석 0일 적에 이 접선이 기울기가 얘가 3이라는 거예요, 0일 때. 근데 m이라는 녀석이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분명하게 요 점을 지날 것인데 요 이거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할까? 자, 빨간색으로 할게요. 요렇게 해서 0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하고 얼마보다 요 보라돌이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아래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요 파란색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요 파란색일 적에 만나는 이거 지우고 이제 설명할게요. 만나는 요 교점에 X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? 바로 누구? 요 빨간 함수와 요 파란 함수 우변의 것을 이제
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3x-x제곱 이꼬르 mx라고 하고 우변을 다 넘기면 x제곱 그 다음 mx에다가 마이너스 3x 이꼬르 0이에요. 고로 이거 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m 마이너스 3 이꼬르 0인데 요 녀석을 좀 더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적으려면은 x 빼기 3 마이너스 m 요렇게 적으면은 아, 요 방정식이 0이 되려면은 x가 0이거나 x가 얼마여야 된다. 3 마이너스 m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 말인 즉슨 이 0과 3 마이너스 m이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인데 하나는 여기 요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무슨 색으로 하지? 요 색으로 할게요. 하나는 요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요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점의 x값이 3-m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고로 우리는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도형의 넓이가 6분의 1이다라는 것이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서? 0에서 3-m까지 변할 때 저 위에서 아래 것을 빼야 돼요. 위에 게 요 빨간 녀석이니까 얼마? 중괄로 하고 3x-x제곱에다가 빼기 아래 있는 거 요 파란색 하면은 mx죠. mx 요렇게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. 이거 좌우 색깔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네.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. dx 이걸 풀면 되는 거죠. 그 녀석이 6분의 1이다 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노가다 들어갑니다. 아 이거 진짜 제일 싫어 이거. 생략하고 싶은데 그래도 모두를 위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자 요 안에 있는 걸 살짝 정리하도록 할게요. 요 녀석은 마이너스 아 그냥 그대로 합시다. 그대로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거 녀석은 2분의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mx 제곱 닫고 0에서 3-m이죠. 그래서 3-m을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3 3-m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. 와 이거 진짜 우와 이걸 해야 돼. 2분의 m 3-m 제곱 0은 이제 생략하면 되죠. 왜 0이니까 어차피 아 순간 산수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갖고 잠깐 연습장을 꺼내서 풀어보고 왔어요.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. 어떻게 요 녀석은 자 공통인 인수 3-m의 제곱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각각에다 3-m의 제곱이 있으니까 3-m 제곱으로 묶을 적에 요 제일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얼마가 남느냐 2분의 3이 남을 것이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1 3-m이 남을 것이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m 요렇게 남을 것이에요.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m 마이너스 2분의 m인데 요 녀석 다시 계산을 하면은 요 녀석 계산하면은 2분의 1이고 요 녀석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m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녀석 왼쪽에다 다시 적을게요. 왼쪽에다 다시 적으면은 3-m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얼마?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m 괄호 닫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재미나진 않지만은 좀 놀랍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6을 곱하고 앞에다가 6분의 1을 곱할게요. 그래도 상관없잖아요. 그러면 요 녀석은 6분의 1 그 다음에 3-m 전체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 분배 법칙 하면 뭐가 되냐면 재미나게 3-m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. 고로 요 무진장 긴 녀석을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6분의 1에다가 3-m의 요 녀석 두 개 한 개 즉 세 제곱이 되고 그 녀석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요? 양변에다가 6을 곱하면은
양변에다가 6을 곱하면은, 이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. 양변에 6을 곱하면은 3-m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요 m의 값은 2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게 9번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. 이 산수가 굉장히 복잡하네. 산수 때문에 많이 이제 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. 자, 이번 시간에 이렇게 9번까지 풀이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이를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